자, K1 올드맥스 2009 파이널 16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오늘의 스페셜 파이트입니다. 마사토 선수와 일본의 히로야 선수의 경기. 히로야 선수 뉴종! 일본 고시엔 2008년도 챔피언입니다. 히로야 선수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 어려서부터 늘 존경을 해왔던 마사토와의 경기를 오늘 드디어 링 안에서 갖게 된 히로야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K1과 그 장기 매니지먼트 계약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그 K1과의 인연을 맺어준 장본인이 바로 마사토가 되겠죠. 네. 그 2006년도에 바로 히로야가 마사토의 체육관에 아주 당돌하게 찾아가서 자신의 실력을 한번 봐달라고 하고 스파링을 막 오른다고 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마사토가 놀라서 이 K1의 타니가와 대표에게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K1의 유스 리그가 만들어졌고 그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던 장본인 두 명입니다. 자, 1992년생인 히로야 선수입니다. 이어서 은퇴할 마사토 선수입니다. 케이온 맥스의 대표 파이터 일본의 마사토 선수가 이제 입장을 합니다. 아, 은퇴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일본의 마사토 선수. 오늘 토너먼트가 아닌 스페셜 파이트에서 고시엔 챔피언인 히로야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 히로야 선수 때문에 K1 유스리가 만들어졌다면 이 K1 월드맥스 무대 자체가 마사토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사토는 한 명의 선수로도 참 뛰어납니다만 사람 자체가 좀 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력도 실력이고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것, 작년에 챔피언을 했던 것도 대단합니다만 2000년도부터 아예 이 전일본 킥복싱이라는 테두리 안에 속해 있다가 박차고 나와서 자신이 그 실버울프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흥행도 자신이 하고 200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이니까 마사토가 20대 초반이었단 말이죠. 초반이었는데 자신이 기존의 전일본 킥복싱을 거부를 하고 자신의 가치를 눈치를 채고 프로모터까지 겸업을 했던 겁니다. 역시 좀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아우코나 세상을 많이 앞서가면서 또 모험도 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아, 그런 선수로 보이는데요. 히로야 선수입니다. 헤드기어를 착용을 하고 있고 보호장구를 함께 착용을 하고 있는 히로야 선수의 모습입니다. 167cm의 히로야 선수. 키가 많이 안 자란 것이 좀 아쉽죠? 네. 타니가와는 잘할 줄로 예상을 하고 10년 계약을 했을 텐데요. 자, 이어서 홍코너에는 174cm의 마사토 선수입니다. 요즘에 가벼운 체급에 더 많은 선수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히로야 선수와의 상대 선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네. 아, 이런 예상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브와 엑시비션 다음에 14온스의 글로브. 자, 역시 그 스페셜 파이트이기 때문에 히로야 선수는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거의 뭐 한수 배운다는 자세인데요. 아, 다리 보호대도 착용을 하고 있고요. 마사토는 저거 입고 하나요? 아니겠죠.
자, 안전을 위한 그 보호장구 착용에 대해서 장내 아나운서 멘트가 잠시 이어졌습니다. 네. 마사토는 봐주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마사토가 여기서 KO패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 또 어떤 그 구도가 이어지게 될지 네. 기대도 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로켓.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히로야. 자, 로켓. 아, 라이트 카운터 내줄 뻔했습니다. 하이킥 잘 피해내고 네. 마사토. 자, 원투 스트레이트 라이트 들어갑니다. 마사토 봐주지 않는데요. 자, 히로야 굉장히 역시 또 체중이 덜 나가는 만큼 빠르죠. 그다가 글러브룩을 큰 거를 착용했기 때문에 네. 뚫고 들어갈 틈이 더 적어졌습니다. 라이트하면 성공시키는 마사토. 자, 원투 라이트 치고 빠집니다. 자, 원투 치고 밀어주고 역시 능숙하게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마사토인데요. 자, 잽을 치는 순간 또 라이트를 돌려주는 마사토. 자, 하이킥. 자, 원투 카바링 위로 넘겨냅니다. 바디샷 블로킹 성공했고요. 마사토. 네. 자, 바디 라이트 안면 후기 살짝 밀립니다. 네. 자, 어퍼컷. 네, 더블 후기 더블 어퍼. 네. 아, 푸아카오를 고전하게 만들었던 저 라이트 어퍼 마사토 선수. 아, 히로야 선수도 뭐 아주 진지하게 네. 랩 툭 들어갔습니다. 자, 랩 스텝 치면서 돌진해 나옵니다. 여유 있게 역시 마사토가 경기 운영을 하는데요. 들어가면서 동시에 네. 라이트 어퍼컷이 예리하게 꽂혀 들어오죠. 랩트 단발 마사토. 자, 엎어치고 또 밀어버리고요. 가드를 내리고 경기하고 있는 마사토. 네. 레프트 카운터도 돌려줬고요. 자, 머리 밀어내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같은 공격은 실제로 체중을 실어서 가격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 마사토 선수. 자, 원투 라이트 들어갑니다. 네. 자, 랩트 카운터. 네. 랩트 바디. 자, 라이트 2타째 또 수여했습니다. 원투. 네. 자, 이번에는 잽 친 다음에 피해내고요, 마사토. 자, 반납작 물러나면서 네. 가볍게 공간 만들고 상대 공격에 카운터를 냅니다. 자, 마지막 10초. 바디 피아오 랩트 한 번 들어갑니다. 자, 노가드도 한번 보여줬고요. 마사토 선수. 여유있게 역시 경기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실력을 뭐, 유감없이 발휘를 한 양 선수인데요. 네. 자, 스페셜 파이트 3분 1라운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돌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고 스피디한 공격을 펼쳤던 히로야 선수입니다만 네. 마사토에게는 역시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싱글벙글 웃고 있고 꽃다발을 갖다주고 있는 히로야 선수. 그 안면에 럭키성이라도 좀 큰 거 하나 맞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맞습니다. 스텝과 함께 빠른 바디워크로 잘 피해냈습니다. 히로야. 이어 뛰가 좋았습니다. 네, 깊고 뭐 좋았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꽤 붙였다. 강해졌네요. 괜찮아요? 아니요사. 마 각도가 고부시대 카바다가라. 그 격투기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합시다. 나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이후에 시합은 4월 31일 미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완전히 간단한 거잖아요. 열심히 해봤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